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한 분이 글 남겨주셨는데, 김충기님이 댓글 남겨주셨는데, 의사들은 실제로 저약을 복용해본 건가요? 부작용 2%? 웃고 갑니다. 지금 당장 부작용 없다고 앞으로도 없을까요? 추정된다고 하시는데 확신할 수 있나요? 부작용 심하게 겪은 1인으로 약 처방받을 때 의사가 부작용 1%도 없다고 하던데 웃기지도 않더군요. 머리에 작용 효과가 있는데 다른 부분에는 영향이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. 머리에만 딱 바르는 게 아닌 이상 주위나 카페에만 봐도 부작용 겪는 사람들이 좋기 20%는 되어 보이던데 제일 웃긴 얘기는 시민성. 몸에 바로 이상이 생기는 게 왜 시민성입니까? 발모도 시민성으로 털이 나야지 그럼. 탈모는 자연스러운 것인데 질병이라 치부라고 왜 노화도 질병이라고 해보시지?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. 좀 예쁜 말로 해주시면 좋겠어요. 저도 상처를 좀 받는답니다. 나이는 많아도. 이해해요. 상처받은 분들이 많죠. 사실 남들은 별로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. 김충기님이 말하는 20%라 하더라도 없는 분이 또 80%라는 얘기잖아요. 반대로는. 부작용 확률은 이제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돼요. 적게는 1%대도 있고요. 많게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10년 프로핏에 연구한 거는 9%대까지 보고된 게 있습니다. 사실 부작용을 정의하는 게 완전히 정말 뭐 너무너무 심한 부작용만 포함하느냐 아니면 정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도의 부작용도 포함하느냐에 따라 사실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부작용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부작용이 없는 분은 글을 잘 쓰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부작용 있는 분들은 이제 글을 많이 쓰시죠. 왜냐하면 이제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되니까.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. 물건을 샀는데 좋잖아요? 그러면 사실 너무 좋아요라고 글 잘 안 쓰시지 않아요? 근데 나쁘거나 이제 서비스가 엉망이면 이제 댓글을 쓰시잖아요. 물건 별로다, 서비스가 나쁘다 쓰시잖아요. 부작용의 글이 훨씬 더 많고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죠. 그리고 약 먹는 분들도 부작용 있는 분들은 잘 얘기를 하지만 그냥 좋은 분들은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있는 부작용률은 논문에서 보고된 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. 5% 내외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.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좀 다를 수는 있고요. 0.1%가 부작용을 해도 내가 해당되면 그건 뭐 100%인 거죠. 0.1%면 뭐 내가 부작용이 있는데. 그래서 통계가 거짓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. 이런 댓글 사실 되게 많이 받았어요. 뭐 진짜 평생 안 생긴다고 너가 장담할 수 있냐, 뭐 욕도 들어보고요. 저도 사실 모든 전 세계 환자분들을 보는 건 아니니까요. 물론 통계적으로 좀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제가 느끼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고 또는 논문을 설명드릴 수 있지만 그런 통계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혹시나 뭐 제 설명 때문에 좀 불쾌하시거나 불편한 걸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하고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.